getting cold right here in the night at some place with the same air you breathe. I take a deep thousand place. I never understand why do I have to fall that hard for you. It's getting more and more hurt as I know that you'll never get to me. 약간 인천 여행 가는 느낌? 그럼 우리 인천에서 만나요. 여기 아니, 여기 맞는데? 하이루! 하이, 하이. 이거 찍었어? 뭐? 이거 찍으면서 왔어? 아. 밤트리드 프라이드한테 인사해줘. 안녕. 줄리야 유튜브 성원에 왔습니다. 아민이가 좋아하는 이거 진짜 너무 먹고 싶었다고요. 졸기 QR 체크아웃 갑시다. 네. 슝. 정상입니다. 이거 했어? 어. 이거 괜찮아. 근데 너가 먹어봤다는 게 더 충격이야. 우선 술을 먹기 전에 하나 먹어야 돼. 2인분인 거 같아. 맞아, 맞아. 우와. 집에서 보는 비주얼이랑 좀 다르지? 그니까. 근데 집에서 먹었던 거랑은 또 다른. 국물은 더 쫄아야 돼. 이거 진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이거 찾아갔다. 감사합니다. 다 내 거네. 자기 미소리 거. 그래서 오빠도 근데 떡을 안 좋아해서 우리는 떡볶이 시킬 때 떡 좀 빼주세요라고 유청자. 뭐 시킬 때? 떡볶이 시킬 때 떡을 빼달라고. 나 표정 봤어? 그럼 뭐 먹는 거야? 당면은 오뎅. 거기 응? 찍어 먹을 튀김과 그 소스. 야, 진짜 특이하다. 맛있어? 응. 맛있어. 입에 딱 적어져 있어. 근데 고기 이거 웬만하면 금방 익어. 언제쯤 먹어요, 다? 닭은 다 익었는데 조금만 있다 드시고. 아, 네. 한 2분만 있다 드세요. 네. 익긴 다 익었어요. 25분에 먹으면 됩니다. 칼 같다. 너 MBTI 뭐야? 나 FJ. FJ가 뭐지? FJ. 네. EF. 뭐였냐?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닭 하나 먹고 쌤좀 시키자. 아, 좋지. 근데 약간 너는 더 찐득한 거 좋아해. 맞지, 맞지. 스토리 보고. 와, 대박. 내 뒤에 물은 나.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대박 대박. 우리 여기 나가서 진짜 안 먹는. 대박 잡고. 대박. 몽키 몽키 바나나. 2회 보냈어요. 어머 우리 선태야. 대박 잡고. 우리 오늘 아까 숙취해서 먹었는데 이것까지 먹어야 돼. 어머 초코해보. 초코해보. 고마워요. 대박 잡고. 우리 여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어떠? 너무 맛있어. 그래서 요 찍어먹는 거. 이제서야 인상을 쓰는 거야. 너무 맛있어. 아까는 이동이 없었다고. 그래서 아, 이 녀석 아직 뭐. 아주 미간이 딱딱했다고. 딱딱하게. 초반에 많이 먹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질러. 여기가 질러예요? 네, 맞아요. 여기가 질러예요.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트니까 질러. 아, 진로 이미지다, 진로 이미지. 오늘 유니밴드만 무슨 뭐 유치원생이에요? 짠! 맛있어. 이제야? 아, 왜 이렇게 물에 빠진 건 왜 이렇게 맛있어? 집에서 먹었을 때도 맛있었는데 식당이 맛있어.
약간 이 화력, 이 식당 불의 화력. 달라. 아, 잔뜩 갖고 온다. 어우, 잔뜩 가져왔네? 좋아, 좋아. 아! 왜? 너도 엄마 줄 알았어. 나 너 오면 보는 거 보고서 아 이제 달리겠구나 하고 나 너 깍두기 가져오는 거 보고서 따랐지? 짠! 바로 마실 줄 알았지. 아, 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왜요? 우리 오늘 4개월 만이에요, 후라방클스. 대박 스쿠. 얘가 4개월이라 했는데 진짜 후라 방클스. 4개월도 더 됐을걸, 조금 더. 우리 왜 그랬냐, 반성해라. 야, 따라. 아. 야, 얼른 따라. 아, 진짜? 여기. 맛있다. 전날 술 오지게 먹었는데 해장도 되는데 술을 또 시키는 거. 말 달았다. 여기 만약에 나 아식하고서 며칠 안 되는데 여기 왔으면은 먹어서? 나 차라리 안 와. 어? 차라리 안 먹어. 못 참지. 못 견뎌. 인정. 아, 근데 렌즈 안 끼고 살아가는 저 인생이 너무 부럽다. 너가 초반에는 진짜 렌즈 끼고 있나 보다 진짜 빼, 막 약간 빼는 그런 거 있잖아. 거울 보고 너. 어, 이상하니까. 와, 말 같으면 진짜 완전 안 보이는데? 일타고. 진친이야. 그래, 나 또 느꼈어. 진짜 눈 좋은 사람들 복 받은 거다. 진짜 복 받은 거다. 렌즈 몇 살 때부터 계셨어요? 저 중학생 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구나. 저도 중1 때부터 꼈는데 이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눈물 렌즈 알아요? 블랙홀 알아요? 요 옛날 사람들 눈물 렌즈. 야, 눈물 렌즈 비쌌는데. 야, 그거 나름 좀 비쌌어. 가격대 있었어. 이 자식 투자했네. 했지.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 눈물 냄새. 걔 정말 촉촉해서. 알죠. 공감하는 그 후라방풀 누르라고. 댓글 쓰라고. 있을까? 있어야만 해. 있을까? 있어야만 해. 아무도 이런 거 없는데. 0! 빨리 중간에 뭐야? 순간 하는 사람이 동시에 말해. 어. 하나, 둘, 셋, 6! 이리 와! 이리 와!
야, 멱살 잡아. 멱살 잡아. 아우, 멱살이 없잖아. 멱살 잡아. 저희는 10시까지만. 저희 노상할 거예요. 노상은 아니고 편소. 편소. 10시까지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10시까지 못 먹어. 그 전에 우리 위로 올라가서 안주보다는 이거의 목적인 사람들. 어우 배불러. 내가 너무 불러. 뭐야? 야, 소리 지렸다. 소리 지리지? 역시 소주 따는 소리가 제일이죠. 야, 이게 또 종이컵에 먹는 맛이 있거든. 맞지? 나중에 주니컵 눅눅해져가지고 물에 젖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런 거 모를 정도로 취해 있지. 그치, 그 맛이지. 알지, 알지. 진짜 좋다. 아직은 지금 당장 편소. 짠. 짠. 편소, 편소. 날씨 너무 좋고. 오. 지금 딱이야. 그지?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딱이야 딱이야. 맞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좀 야, 걱정이잖아 치열할까봐. 그래서 아민이가 아까 웨이팅 해야지 뭐. 웨이팅 해야 돼. 기다리지 뭐 이랬는데. 편의점 웨이팅. 편의점 웨이팅. 아, 빡 터졌네. 아, 이 녀석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야, 너네 동네 근처에 그 편의점 없냐 해서 있어 그러니까. 야, 거기까지 거기서 먹어. 그래서 이 녀석 꼼짝이네. 야, 거기 가자. 이건 너잖아. 거기 가자. 이건 너고. 야, 그럼 너가 거기 가자겠어? 너 비슷해. 한톤 차이야. 그건 맞지. 거기 가자. 거기 가자. 미아의 기분 나쁘네. 내가 저런다. 야, 비슷해. 얘네서 소름 끼쳐. 진짜 소름 끼쳐. 저런 끼쳐? 아, 나 배터리 가. 너 배터리 갈았냐? 응. 와, 나 갈았지. 이철이 선물. 왜? 갑자기 선물 주는 거야. 싫어? 응, 진짜. 너 가져라고. 나 바로 오해. 싫어? 뭐 진짜로? 아. 너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걸로 가져. 아, 진짜로? 이게 리비아? 워터프루프여서 너가 안 되는데.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 어, 그래가지고 우리 또 많이 먹잖아 영상 찍으면서. 그래, 너 생각 바로 났지. 이제 뭐 안 하니? 고침이 없는 거 같아. 그렇다고 이날 고추 정권으로 먹고. 왜죠? 근데 놀랄 때가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제 시작이야. 너 심한 짓은 어떻게? 아니, 너무 맛있다. 여기? 유명식 태양수영 사이지. 어. 이게 바로 3조 5조 소주, 소주. 짠! 아이고, 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조건 1번이에요. 대박이다. 청양고추 들어왔어. 좋아. 많이 찍었어. 괜찮아, 괜찮아. 오. 죽습니다. 이거 봐. 게 부었고요. 많이 안 매워. 청양고추 듬뿍. 야, 그거 완전 해장이다, 진짜. 그치. 근데 어제 진짜 완전 취했어. 김예솔이 나보다 먼저 취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극히 드문데? 어, 진짜 드문데? 어제? 갑자기 제 옆에서 뻗어버렸어요. 화장도 안 지고 잤더라고. 쟤 왜 화장을 안 지우지? 그냥 뻗었어. 저는 7시부터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솔이는 8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다 엄청 떨.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우리 말 진짜 많아. 또 수다 몇 시간째 계속 떨다가 12시에 밥 먹기. 나 한번 고수 들어간 국물 한번 먹어볼래. 아! 이 고수 맛. 아!
빨리 마셔, 빨리 마셔. 도전 실패. 저거 너무 화장품 맛이야. 나 그렇다 하더라? 나는 그래. 너도 근데 맨 처음에 먹었을 때부터 잘 먹었어? 못 먹었지 처음에. 근데 왜 먹었어? 쌀국수 먹다 보니까 먹게 됐어. 역시 이혼 형도 짱이다. 왜지? 역시 쌀국수는 최고야. 와. 들어먹어야지. 들어먹어야지. 언니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화나는 최고. 짠. 너무 오랜만 언니. 언제 봤지? 누구야? 언제 먹어요? 이제 슬슬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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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왔는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진짜요? 감사해요. 뭐 보러 왔어요? 얘가 먹고 있는데. 네? 얘가 먹고 있는데. 네. 이따 해가지고. 아 진짜요? 와가지고. 오 진짜 오랜만에. 방법이 있나요? 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우쌈은 올린다. 우쌈 제 4등면이 괜찮나요? 네, 네, 괜찮아요. 콩나물과 쭈꾸수와 삼겹살 넣어요. 삼겹살도 넣어주세요. 아, 마늘 빠는 걸 빼놓은 마늘을 넣어주세요. 요 천삭채를 넣어주시고 첫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메요네즈. 아 메요네즈를 콕 올려주면은 완성. 한번 써봐. 됐다. 짠. 물 안 주는 데 뽑았어. 되게 바로. 응. 보자. 너무 뜨거. 너무 뜨거워? 다 너무 맛있어. One more time. 마요네즈. 오빠는 요새 너무 맛있어. 이메시야. 이메시주. 짠해 아주. 짠. 없는데요? 진짜 반쯤 짜가스가 마셔. 후덜덜하네.
너는 오빠한테 너 갑자기 야 이러고 나서 언니 이럴 때 있고 형 이럴 때 있고 언니 저 아빠한테 오빠 계속 오빠 근데, 오빠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불렀다는 거 자체만 인식하나 봐 아무 말도 안 돼 맞아 맞아 언니한테 엄마 이럴 때 아, 소주하면 되겠다. 네. 베푸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 온다. 안 울잖아요. 온다. 그렇게 삼겨주지. 아니야, 근데 내가 언니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도 언니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막 그런 건가? 어, 그런 건 언니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 엮이면서 또 좋게 좋게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런 거지. 끼리끼리 맞아 끼리끼리 진짜 귀여우시다 아, 진짜 귀여우시다 이거 후라이분이 저에 대한 마음이래요 잠깐만 이거 하나 사진 하나 찍을게요 어머 이건 진짜 리얼 사랑이다 대단하시다. 깜짝아. 아니, 육한방 안 시켰으면 어쩔 거야. 그냥 막 언니가 배부르다 해서 안 시킬 뻔 했잖아. 미안해. 모르겠다. 일하러 잘 가요. 아니야. 빠빠이. 아, 오? 요거는 이렇게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래요. 그래서 다 잘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란도 막 으깨가지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오우씨. 남자친구는 여기를 이미 옛날부터 몇 번 갔어가지고 오늘 점심으로 먹고 이걸 포장해온다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마자 제가 네이버로 찾아봤었는데 간판도 없는 찐맛집이더라고요. 그런 데가 진짜 맛있잖아요. 네, 국물에 다 으깨버려야겠어요. 막 엽떡 이런 애들이랑은 아예 다른 맛. 말할 수 없지. 진짜로 약간 칼칼한 정말 단맛 1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거기서 뭐 설탕, 소금 이런 걸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탕 좀 넣었는데
진짜 칼칼한 떡볶이? 아니 떡을 가위로 엄청 잘게 잘라야 돼. 잘게 잘랐는데? 아니 내가 자른 거 못 봤어? 더 잘게? 어 그냥 이 천톱만하게 잘라가지고 먹어야 돼. 수저로 떠서. 응 수저로 떠고 떠서 먹는데? 이거 보니까 떡이 그대로 살아있구만. 너무 커. 떡이 너무 큰가? 어 든 떡을 네 등분해야 돼. 엄청 잘게 잘라가지고 먹어야 돼. 아 아직 더 남아가지고 그렇게 먹어야겠다. 깜짝 놀라서 전화했잖아. 이거 뭐 하는 건가? 로라다가 전화할 정도면 많이 놀랬네. 이거 간을 했어? 응, 간했죠. 맛있게 먹어. 아,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요. 오빠가 저녁 먹어, 얼른. 응. 훨씬 뭔가 더 맛있는 느낌? 제가 잠시 카메라를 껐을 때 이거를 보내줬거든요, 사진을? 아까 찍어놓은 거를 보내줬죠?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면서 전화 와서 저도 급하게 카메라도 켰어요. 아 근데 이렇게 먹어야 되네. 그래 다행이에요. 엄청 많이는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도 이만큼이나 남았을 때. 카톡 보내자마자 전화 오는 게 너무 웃기네. 여러분들 이렇게 먹어야 돼요. 맛있어. 맞는 것 같아. 야! 어, 안녕! 어디든 이미 시작했구나. 이것도 써먹어. 이번 간장 주스 있구나. 오우 냄새. 아 지금 저녁 7시 25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편집하고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지자마자 소울푸드. 너무 맛있어.
어, 매콤한 게 아주 내 스타일. 어우. 청양고추. 아. 마늘이랑 올려서. 지금 준비 다 하고 제 친구들이 일을 하러 이제 해외를 가게 돼서 1년 동안 거의 못 볼 것 같아서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오려고 해요. 그러면은 압구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은 인간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은
버섯인가? 가지. 아. 저희가 가지를 튀어서 준비했어요. 아. 맛있다. 치즈를 제가 바삭하게 구워서 저희가 에다마메라고 해서 푸푸모로 만든 치즈 토마토. 맛있어. 나 와사비 2년부터 먹기 시작했어. 이건 진짜 술이다, 술. 너 그 새우 남긴데 약간 빨간 거 남겼어. 그 다음 뭐 먹는지 너네 쳐다보는 지. 나 번갈아 가면서 먹어야지. 이름이 어떻게 돼? 이렇게 뭐지? 이렇게 뭐지? 메인 요리는 그거였어. 고기. 고기. 야, 언니가 보고. 언니가 너 오빠랑 어때? 나 오빠랑? 응. 먹게 쏟아지지. 아, 그거? 아직도. 좋네.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너무 심심해. 잠깐 틀었는데 언니 진짜 놀랑 빡치네요. 일본어로 이제 게이라는 뜻인데 제가 게자고로 일단 수제로 만들어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많이 먹어. 우리 좀 해. 우리가 많아. 얼굴이 뭐야? 이거 갖고 왔네. 진짜 가봐서 거기 애가 되게 많아. 우리 집도 이제 오크통에 오늘 또 합성해가지고 오크 향이랑